안녕하세요. 오늘의 MC이자 사회를 맡은 정원입니다. 선호사 입장하십니다. 야,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12월 달에 야 추우신가 보네. 미안. 왜 나 저한테 약수를 하는 거예요? 예술. 뭐야? 뭐 하세요? 저 쿠션 가지러 간 건데. 이 냅킨 꽂고 있어요, 냅킨. 야야, 버리면 돼. 야야야. 진짜 아쉽네요. 모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계가 없네. 시계 하나 사야 되는데. 지금 몇 시죠? 에너 클럽! 클럽! 그럼 지금부터 에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의하기 앞서서 엔지나 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뭐 애국가 같은 건가? 이걸 또 진지하게 가져야지. 엔지나 들어주세요. 하이! 엔지나 엔지나 붕붕 달려오너라 에너클락 본방사수 9시에 오너라 학원가 있는 엔진 회사가 있는 엔진 엔진은 병행하면 복 온다. 아. 이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선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미국 그런 방송 나온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약간 다리 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프리한... 엔땡쇼 나온 거 같아요. 정플리쇼. 여기 둘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희승이 형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 나도 거만해야겠다. 여긴 좀 거만 분위기. 네, 그럼 먼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내볼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의 매너. 아, 숙매. 그렇죠. 숙명이 달린 숙매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컨셉이야? 아니, 컨셉 그만 잡고 얘기를 하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야식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메뉴도 메뉴인데 이제 어제 이렇게 셋이네요. 네.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아! 저희 셋만 먹는 걸로 한 입만 애들이 너무 많다. 정해진 양을 주문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고 했어요. 어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이 좀 아니긴 했죠. 네. 주제 채택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히스토리가 있죠. 아일땡랜드부터 시작된 아, 나랜드, 나섬. 근데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그런 미제 사건도 몇 있고요. 그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도 있고. 어제는 쪽갈비를 드셨죠? 쪽갈비와 이제 쪽갈비와 네. 네 떡볶이. 엽기적인 되게 그거 맞아요. 증언해 주시죠. 되게 적절한 양만 시켰어요. 딱 세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양. 네. 되게 진지해. 적지 않은 양. 아주 굉장히 진지해. 적지 않은 양이라고 들리는. 적절한 양. 적절한 양. 적절한 양만 시켰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기쁘게. 이제 먹으러 갔는데 두 명이 추가로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쪽 좀 이견도 너도 그래? 왜 담당해요 그쪽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딱 와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냥 딱 당당하게 먹는 그 모습. 우리 한 입만 먹는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엄청 퍼먹는 것도 아니고 신은 어저께 퍼먹긴 했어. 신은 어저께 퍼먹긴 했어. 그리고 부족하면은 더 시키면 되지 않나요? 저희는 물어봤죠. 그쵸. 먹는지 안 먹는지. 근데 선우 씨는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아, 그랬어요? 막상 오니까 아 떡볶이 먹어야지. 아 떡볶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왔어. 이러면서 왔어. 이거는 좀 선우가 옆에 앉아 있는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선우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정확한 묘사 맞나요? 너무 네, 죄송한 실제로 이렇게 했나요? 저 바로 선우 두 명인 줄 알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요? 사실은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저는 어제 무지 못했어요. 귀할 확인 들어갑니다.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사실 저는 원래 잘못 하겠다고 떡볶이가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떡볶이가 있어서 먹었어요. 뭐라고요? 대형 빙의가 안 돼요 지금. 뭐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라면 두 개를 끓였습니다. 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먹던.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먹던. 저 한 입만 먹어봤는데 좀. 라면을 못 끓이시는 분. 아 라면 못 끓이시는 분. 라면 좀 못 끓이긴 합니다. 한 입은 안 하기로. 네. 네 그럼 한 입은, 한 입은 이제 안 하기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한 입. 안 하기. 아니, 한 입은 감사합니다. 없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켜 먹던. 그러니까. 네. 사전에 시켜. 먹고 싶다면 미리 얘기한. 해결이 됐네요. 저는 잘 알았습니다. 저 할 말 있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뭘 찬성해요? 찬성? 자성? 찬성? 아 자수한다고요? 찬성합니다. 아니 찬성한다고. 아 차가운 성인가요? 아 차가운 성인가요? 어떠? 와 이건 진짜 너무 심각했어. 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아. NF의 갑분싸 이대로 괜찮은가? 어, 진짜. 살짝 그쪽에도 모여 있는. 넘어갑시다. 네, NF의 갑분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저기 몰려 있네. 아니야. 아 근데 약간 전 아니에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저는 제이 씨를 칭찬하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어, 칭찬 약 주고 병. 아닙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네. 본인이 약간 그 개그가 부족했다 하면은 그 순간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괜찮았나? 근데 생각을 하고 드립은. 그 근데 또 해요. 생각은 하는 거 되게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왜 넣어요? 이게? 생각만 해요. 어, 걔가 쳤어요? 생각만 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또 합니다, 어쨌든. 또 합니다, 맞아요. 토론 시작할까요? 아, 이게 토론 아니에요? 이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갑분싸는 포함이 안 된다. 아, 갑분싸로 넘어간 거였어? 무자비하네. 벌써 갑분싸를 또 만들고 있어. 아니, 방금 몰랐어. 넘어간 거였어요? 다음으로? 당신 존재 자체가 갑분싸예요. 와! 좋아. 아, 저 문제점을 좋아, 찾았어요. 좋아. 제 문제점을 찾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대답을 못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마무리 멘트구나, 저희가. 아니면 좀 긍정적인 토론 어때요? 저희가 어, 좋은 그러면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까? 그건 어때요? 박재범 님이 얼어웨이업을 드리는 게 어떠세요? 박재범 님이 얼어웨이업을 드리는 게 어떠세요? 아, 부정적인 에너지는 저리가. 아, 이거를 맨날 듣기? 아 모닝콜을 약간 그게 루프를 짜가서 아, 괜찮네. 알람 던질 것 같은데. 다음은 그동안 약속을 잘 지켰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한 멤버를 뽑아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와 그렇구나. 저희가 미리 친구 멤버를 투표했었죠. NF는 추천 메뉴, 추천 메뉴, 아 추천 메뉴, 메뉴가 아니고 본인 재미인가요? 본인 포함이에요? 말썽 피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걸 뭐라 써야 되지? 야식이나 이런 거를 좀 먹을 때 멤버들한테 자주 물어보고 이유가 많아서 그냥이라 써줘. 마인드가 좋다. 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를 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et's go. 저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글씨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 저는 영어로 썼어요. 제 글씨체를 못 알아보면 그 정도면 저희 팀 아니에요. 그렇구나. 첫 번째. 뭐 다들 이렇게 많이 접으셨네. 첫 번째 멤버 제이 형. 네? 가로 치고 박종성 가로 닫고 추천 이유. 말도 안 돼. 그냥. 제이 형이라고 하면 아, 진짜로? 니키네. 저 제이 형 아니에요. 뭐라고 써? 이유가 뭐예요? 아 형이라 쓴 사람이 그냥이래요. 이유가 그냥. 제이 형. 그러니까 제이의 형이니까 나 아니야. 글씨체가 제이의 형. 아 이번 거 조금 웃겼다고 개인적. 왜? 아니 글씨체가 너무 보여가지고. 아, 나다 그러네. 누가? 에나 칭찬의 추천 멤버 제이크 추천 이유. 저요? 마인드가 좋다. 괄호 치고 프리 마인드 괄호 닫고. 제이크가 마인드가 좋았었지. 좋았었지. 오? 세 번째 선우 형. 진짜? 진짜? 평소 행실이 착하다. 거짓말. 진짜로? 본인이 쓴 거 아니야?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저요? 제가 왜 써요 굳이? 근데 이거
본인조차 깜짝 놀란. 이거 글씨체가 선우 형인데? 아니야? 뭔 소리야? 선우 형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좀 찔리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 들켰네. 진짜? 아, 들통 났다. 아니야. 에이. 다음 분. 골고루스네. 제이크. 어? 멤버들을 잘 챙기고 음식을 잘 나눠 먹는다. 음식? 음식 얘기했네요. 음식을 잘 먹는다 해서 예, 게임 셋. 표정까지 안 나는데. 예, 맨. 예. 자, 아, 벌써 네 표 나왔어요. 이거 솔직히 지금 말합시다. 본인이 본인 뽑은 사람. 손. 나 없어. 나 안 된다 그랬어. 맞아. 아 진짜요? 어, 뽑을 했다는 거네. 아, 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했어. 아 그래요? 어. 글씨체가 성훈 형인데? 자 성훈. 주관적으로 가장 착해서. 아 아니요. 성훈 형 만든 것 같습니다. 정원 항상 멤버를 먼저 생각함. 오. 라스트입니다. 마지막은 제이크. 제이크. 추천 이유 맞네. 정직하다. 라면 잘 끓임. 라면 잘 끓임. 라면 잘 끓임 제일 중요라고 써져 있어요. 와, 나 한 명도 안 했어. 적어도 두 표는 나올 줄 알았는데. 나 하나.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제이크 형이 가장 착한 멤버로 뽑았습니다. 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착해지겠습니다. 예스 yes, sir. 바로 먹냐? 와 바로 먹네. 저도 혹시 하나만 떼가세요 떼가세요. 저 혹시 왼쪽 어깨에 있는 거 하나만 떼. 아 착한 멤버네요. 나눌 줄 아는. 야 안 착해. 야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아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야 안착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안착한 멤버. 와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었어. 네. 그럼 NIA는 여기서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화내지 않기, 삐지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삐지지 않기. 삐지지 않기네. 자, 그럼 뽑아볼까요? 사실 잘 맞추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마스터볼처럼 생기지 않냐? 가라 똥생몬. 아, 그러면 한번 역할을 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B. 오! B. B. 너 B. 좋아요, 좋아요. 저 A. 저 사회자요. 너 B야? 오. A. 그 대신 상대팀 깎아내리고 그런 거 안 돼요. 화내지 않기, 삐지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만하게 앉으면은 안 그래. 되게 지금 약간 슈퍼배드에 나오는 그 아저씨 같잖아. 오, 맞아. 오, 맞아, 맞아. 야, 그냥 약간. 저 약간 그 미니언즈 이거 눈 하나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Yeah, let's go. 주제가 공개되고 난 뒤 말 빠른 걸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나갔습니다. 자, let's go. 주제가 되고 토론. 주제가 공개되고 난 뒤 각 팀은 5분간 회의로 팀별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논리적인 토론을 이끈 멤버는 멤버의 논리적 발언을 모은 토론왕 논리 발언 ZIP 엔딩 영상이 ZIP. ZIP 엔딩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니 모두 아낌없는 입담. Let's go. 오. A 평생 박수 한 번에 10원 입금. B 그냥 한 번에 1억 입금. 그럼 5분 후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는 B인 거죠. 야 A가 더 좋은데? 반대로 앉을 거 그랬다. 아니요, 전 한 번에 1억. 10원에 1,000번? 1,000번이네. 1,000번에야 만 원. 1,000번에야 만 원이에요. 절대 못해요 이거. 아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이기는 그거다. 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회의 시간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말할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반론할까를 미리 예상해 두는 게 가장 큰. 저희가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이거 너무 쉬워 이거는. 이기는 거죠? 어. 명확하죠. 이건 절대 질 수가 없어. 하루의 시간이 60초 곱하기 60분. 잠깐만. 60초 곱하기 60분. 한 시간. 1초 곱하기 1분. 그러니까 1분 안에 이만큼 있는 거야.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그러면 하루에 이만큼인데
우리 인생은 80년이 남았어. 80년 동안 박수치기. 80년이 남았는데 80년 동안 계속 박수치기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돈 번다 그것만 미친 듯이 해야지. 야, 아 일이네. 어 그러니까 직업이 박수치기. 직업이 박수치기잖아. 엄청난 거 반박. 전 지금 논리가 지금 대박. 나는 의식이 모든 걸 다 들어. 의식이 있어. 흐름대로 할 수 있어. 의식이 흐름대로 한다고요? 저 A의 부정적인 내용을 다 뭘 해도 뭐. 아니 나는 정말 반박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만. 자 여기까지. 자 발표 시작하세요. 잠깐만 이게 정략. 아 근데 심장이 떨리지? 어 긴장되나? 발언권 1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 1, 2, 3, 4, 5, 6, 아, 그럼 형이 말해요. 7, 그거. 8, 나? 네. 나? 아, 내가 한 줄은 내가 할까? 한 줄은 너가 해? 오케이. 네, 한 줄 하겠습니다. B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커요. 되게 A를 선택하시면은 모든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얻습니다. 근데 B를 선택하면 손해 있는 게 손해를 뭐 얻는 게 없어요. 자 지금 경고 지금 세 문장 써 봤어요. 아 형 이렇게 하면 아 제가 한국어 잘 못해가지고 1번 아니에요? 아까 형이 아, 말했던 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 이미 했어요. 네 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로 하세요.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 게 많아. 나는 뇌 지금 다 있어. 정리돼. 나는 이거 봐봐. 안 보여? 잠깐만.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요. 자 발로 해주세요. 저 이대로 제 그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1억을 받으면은 이제 끝인 상황에서 평균 나이 20살이기 때문에 20년 아니 80년이라는 인생이 19살인데? 80년이라는 인생이 나왔어. 좀 생일 안 지나서 봐요. 오케이 아, 우리 반박 나중에 하자. 오케이 반론 중에 어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제가 힘들어. 저 혼잣말 아, 혼잣말. 저 혼잣말 좀 많이 혼잣말이 좀 많으셔가지고 혼잣말 좀 습관이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혼잣말 수임하세요. 80년 남은 인생 중에서 1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게 단가요? 1억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가만히 듣고 있자. 아, 오케이. 네, 각 팀에 한 문장 들어봤고 이제... 아 근데 잘 못 들었어요. 한 번. 아 제가 적었어요. 제가 적었어요. 네, 적었어요. 와 남의 팀을 적는 자, 여러분. 토론의 가장 큰 제일 야~ 큰. 토론의 가장 큰 제일 야~ 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때려요? 그냥 네, 상대편부터 네.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 하시죠. 시작. 제가 되죠? 네, 제가 너가 되죠? 1억으로 살 수 없다 하는 솔직히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으로 살 수는 당연히 없지만 일을 하면서 1억보단 더 많이 벌겠죠. 제가 추가로 해도 될까요? 네. 이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수를 24시간 청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제가 말한 현실성. 그리고 인간적인 거. 네, 박수를. 평생 1초에 한 두 번 정도 칠 수 있거든요. 아, 저 100원으로 해주시지. 아, 저 100원으로 해주시지. 얼마나, 그리고 10원으로 네. 1억을 만들려면은 천만 번을 쳐야 돼요. 24, 그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은 금입니다, 여러분. 클로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골드. 이게 24시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해도 17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하루에 170만 원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시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1초에 한 번씩? 네 1초에 두 번씩 쳤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합니까? 이 정도 스피드로 시간 지났어요? 계속 쳤을 때 이렇게 치면 되죠? 아, 뭐 네, 반론 해주시죠 아, 선생님 예, 안녕 네 믿고 있죠? 예 믿고 있어요, 뭐야 어, 좀 찢었다 찢었어, 찢었다 찢었다 좋아, 좋아 이거는 이겼어 네 일단 반론의 반론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해가지고 2년에 이제 했을 경우에 하루에 6,849번을 하면 4년 동안 1억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3,424번을 하면은 8년 동안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투자를 하면 동시에 박수를 번다고 친다고 해도 그게 나는 이유는 상당히 차질이 있어요. 너무 말 빨아서 못 듣겠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게 일로 삼고 하루 종일 박수 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일을 함과 동시에 일상적으로 사람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은 손에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다들 웃을 때 아! 이러고 웃어요. 그거 방금 그거 30원 적립.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근데 좀...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원래 박수 치면 기분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거 오장육부가 활발해져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져. 맞아 그건 들었어. 천만 번 치면 근데 왜 했어요? 여기는 뭐 2천만 번 치면 천만 번 치면 스트레스 받지. 자 A팀 들었고요. B팀 반론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네 제가 할게요. 아 잠깐만 이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 그러면은 만약에 일상생활도 안 하고 박수만 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맞죠? 회사가 얼마나 조용한데 거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네. 회사원이 아닙니다. 근데 뭐 무대 중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 갑자기 10원을 한 박수 한 번에 10원으로 뭐 거의 일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 있으시면 이 정도면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장갑을 끼면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청과 청과 부딪히면서 음성이 상당히 줄어들므로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요. 팔이 근처에 소리도 없이 제 반팔 할게요. 땅땅 크게 한마디만 제가 할 수 없고 땅땅 크게 한마디만 제가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거는 인정입니다. 딱 한마디 할게요. 한마디 그리고 저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리랑 4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리란 곳에 이제 제약이 없어요. 저기에서 오케이 남은 많은 시간 동안 장갑 소음기를 끼면 된다. 발론 해주세요. 소음기 네! 발론 해주세요. 딱 한마디 할게요. 오케이. 네? 네. 천만 번 쳐가지고 벌 거 저희는 딱 1초 만에 벌 수 있어요. 오. 그 제가 추가로 발론 하자면은 이제 저희는 한 번에 1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인컴을 받을 그게 있어요. 퍼즐 인컴. 사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 야, 비즈니스맨! 예! 예스! 말 잘했다. 네. 말 잘했다. 말 진짜 잘한다. 잘했습니다. 퍼즐 인컴이에요. 뭐 꿀잼이야 이거. 말 너무 잘해. 말 잘하네. 니키 짱구를 넣었어요, 일단. 이제 생각해 보자니. 형.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 아, 저를 영업하지 마세요, 지금. 영업사원이에요? 영업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사람이 1억 갖고 투자 잘 해봤자 어차피 망해요. 근데 가능성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럼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잠깐만. 오!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망하는 거 성공한 거는 그 사람의 차이인 거 사람 차이니까 애초에 성공한다는 것도 그럼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근데 왜 방금 근데 봐요. 무조건 실패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실패한다 했어요 방금.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성공할 것 같다 말 것 같은데 A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투자 이후에 벌 수 있는 돈이 1억에서 한정이 돼 있다는 건데 저희는 무궁무진한 수단이 있는데 그쪽은 없어요. 저 어렵네. 네, 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죠. 문제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빈젠데 B B A팀이 이겼습니다. 에? 왜요? 말도 안 돼. 왜냐면요 장갑 소음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실성으로 가야죠. 와, 진짜 어이없어. 솔직히 A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A가 맞긴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솔직히 소리야. 인간적으로. 뭐야, 갑자기 배신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꽁으로 돈을 벌라 그래. 근데 재밌는데요? 재영이 나는 토론을 이렇게 좋아했어. 사회에 나오고 싶어. 어우, 예, 똑같네. 토론을 이렇게 좋아했나? 저 A. B! 또 B야. 나 A. Let's go, B! 아싸, 4회자! 아싸, 신부용차! 야, 이거 결론을 객관적 의견보다 주관적 의견이 중요한 거야. 죄송합니다. 네. Let's go, B! 나 A. 미안해, 민총하고. 뭐라고? 어디서 민총? 저는. 잘 이번에 자리 바꿀까요? 아, 감사합니다. 190미터 뭐라고요? 정말 박쥐 과... 네! 귀엽다. 와. 저게 운전해준다고요? 저게 박쥐예요? 에이, 저거 분장한 거야. 분장한 거다. 인형이다. 근데 이거 케언즈라는 제가 살던 지역에 진짜 많아요. 풀밴스. 좀 멋있는데요, 저거? 저 좀 좋은 거도 많이 있어. 좋은 포인트. 근데... 근데 진짜 이거 2점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번 토론 때 이러고 있을게요. 망했다. 좋은 포인트 진짜 많아요. 우리 팀은 운전하는 게 없죠. 그 설거지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했었어. 저 그게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만나요. 왜 이렇게 다 머리가 좋아요?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같이 산다는 생각 말고. 이유가 생각하니까 나오긴 하네. 나오긴 하네. 장점이 있네. 이런 비현실적인 거를
오! 오! 오케이, 이거 써놓을게요. 나 천재님. 아, 내가 이런 걸로 토론까지 해야 돼? 아,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데. 시작! 일단 바퀴벌레는 박쥐보다 징그럽고요. 아직 운전하는 멤버가 없기 때문에 박쥐가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직접 촬영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 바퀴벌레는 직접 알을 까기 때문에 집안이 바퀴벌레로 가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고 박쥐는 매달려 있어 휴대가 편합니다. 오, 좀 잘했다. 예, 찢었다. 약간 빠르게 말하기로 오해해버렸네. 일단 방금 저희를 예로 드셨으니까 저희도 저희를 예로 들게요. 딱 보시면은 도와주는 그리고 가능한이라고 써져 있죠. 도와주는도 안 할 수 있지만 가능한도 가능하지 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설거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운전은 못 하세요. 예. 네. 걸어서 다니셔도 됩니다, 스케줄. 맞아요. 그리고 과일 박쥐잖아요. 과일 박쥐면 과일만 먹어요. 그럼 과일을 또 사야 돼요. 비용의 문제. 근데 바퀴벌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도 그 버리러 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지도 안 사도 돼요. 봉지 안 사도 되고. 네. 그리고 가능한이라 써 있지. 해준다는 보자가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네. 그만 즉슨 가능하기만 하고 아, 나 운전 안 해 하면서 그냥 뭐 내 편견이 있으면 응, 나 운전 안 해, 너가 해 하면서 나 운전면허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주제가 너무 멋있어. 와, 대박이다. 아, 그럼 이제 발론 시작할까요? 바퀴벌레가 도와준다 했잖아요. 그 190cm 무게가 얼마나 무겠겠어요. 근데 그게 누워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 아니, 시킬 건가요? 그럼 저는 설거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설거지를 못 하고 바퀴벌레는 들고 있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설거지, 그러니까 제 말대로 운전 제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같이 살면 안 싸웁니까? 싸워요. 갑자기 제가 보이콧 해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문면허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야행성이라 밤에만 나와서 설거지만 해주고 들어가요. 다시. 그리고 옷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아, 너무 더 싫어. 저녁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쑥스러운 듯이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쥐는 밤에 어두운 걸 좋아해서 집에 불을 못 켜요. 그리고 이제 막 날아다녀서 촬영장에 이제 막 탐색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바퀴벌레도 날 수 있습니다. 맞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7명이라 이제 바퀴벌레 한 마리로 부족하잖아요. 알집 한 개당 40마리를 낳아요. 와. 이제 몇 너무 싫은데? 거기다 이제 지구 전복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다 지구 전복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빌보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몇백 마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나면은 또 그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또 이제 아이들이 나면은 이제 그게 계속 번지면 또 호소 탈출 마냥 치고 싶은 거 같아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군단이에요, 군단. 발로 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둘 다 해충이잖아요. 싫잖아요. 네. 근데 바퀴벌레랑 같이 지내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같이 산다면 가정이에요. 왜 말씀하세요? 오,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거 토론 주제가 주제에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과일 박쥐를 굉장히 키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거 있나요? 네, 있어요. 저 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오. 동물이잖아. 진짜요? 거짓말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한번 팩트 체크 한번 갑시다.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직도 키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케언즈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거기에 박쥐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키워요, 진짜로. 한 박쥐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그 190짜리 키워요? 아, 190은 근데 모르는데 박쥐랑 190짜리 박쥐랑 다르죠. 너무 초반에 다 말해가지고 결론은 내볼게요. 네. 결론. 선우 형이 마음을 사로잡은 바퀴벌레 또는 박쥐는 이긴 팀은 A 팀. 오, 2연승. 아니 왜? 너가 이겼는데 왜라니? 아니 왜?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거야. 뭔가 아, 바퀴벌레는 싫지만 도와준다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장점을 그래도 찾다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회의시간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말할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반론할까를 미리 예상해 주는 게 가장 큰. 장갑을 끼면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청과 청과 부딪히면서 음성이 상당히 줄어들므로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요, 팔이. 징그러워 노스타일브가 그냥 응, 나 운전 안 해, 너가 해 하면서 나 운전면허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옷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아, 너무 저녁, 더 싫어, 더 싫어. 저녁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쑥스러운 듯이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날아다녀서 촬영장에 이제 막 탐사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바퀴벌레도 날 수 있습니다. 니키가 오늘 그림을 아주 아, 니키 씨 아무것도 안 먹었네. 아 오늘 너무 웃겼어요, 제이엠. 엔진 시점 아니에요, 엔진 시점? 시청자 시점이에요. NIF. 그럼 지금까지 NIF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에너지 클럽. 저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8도. 뭐해? 오우 시원해. 오우 가만히 있으면 덥지 않다. 15분 동안 땀 안 흘리기 챌린지 하고 있어. 네. 그림 마피아요? 조금씩 그려야 될 것 같아. 어, 막 줄 하나씩. 나 진짜 아닌데? 그냥 하면 돼요. 또 뭐라고 이번 거? 너무 티나네요. 이번 키워드 좀 어렵잖아. 이번 키워드 좀 어렵잖아. 와, 좋다, 내가 근데 땀 나니까.